불교학개론 6권에서 12권 86회 차 설교입니다. 오늘 반야심경 12번째 시간인데요. 반야심경 해설 부분이지요.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개송 하나 살펴보고요. 잡장 들어가시고요. 허임의 난견 수욕이행 이오해상자호 능수주간이 니라나 무이타. 우리 마음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묘해서 보기가 어렵고 또 욕심의 인연 따라 행동을 하지만요, 온이공한 지혜로 항상 자신을 보호해서 능히 잘 다스리면 편안하게 되느니라. 우리는 이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행동을 할 때에 전부 다 자기는 욕심이 없다라고 해요. 또 욕심이 없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로 맡고 입으로 말을 하고 혀로 맛을 보고 몸뚱이 움직이고 생각하는 자체가 전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살아. 표정도 말도 자기의 이득을 추구하고 있다가 자기의 이권이 좀 충분하지 않으면 금세 눈빛이 썰렁하게 변해 서운함으로 바뀌고 좀 심하면 도끼 눈도 떴다가 뭔가 또 딱 들어오면 이랬다가 전부 뭐예요? 자기 이권에 개입이 돼서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평범한 것지만 전부 자기 욕심에 따라서 행동을 하지만 이득도 손해도 없다는 이치를 알아서 바로 오온이 공한 지혜로 자기를 잘 보호해서 능히 잘 다스리면 항상 편안한 삶을 살게 되리라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반야심경에서 그러지 않아도 이제 오온계공 배울 건데요. 자, 여러분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목에 대한 해설을 지난번에 했고요. 마바냐바라밀다 심경. 관자재보살은 자 지난 시간에 아바로키테스바라라고 했어요. 관하는 것이 아바로키테고 자재가 이스바라 걸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걸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공안 이치를 터득했기 때문에 걸림이 없는 것이고요. 또 보살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디사트바다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보살이 되려면은 뭐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적어도 육바라밀을 해야 된다. 그래서 관자재 보살이 마하바냐 바라밀다. 저 언덕에 오른 것이 바로 육바라밀로 인해서 건너게 됐다. 그래서 육바라밀이라 하는 것은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 바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육바라밀까지 했는데 이 육바라밀 내가 보충 설명을 하나만 더 할게요. 육바라밀이 뭘까요, 여러분들?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인데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가 뭔 뜻일까요? 보시는 남한테 주고 지계는 뭐예요? 계율을 지키고 인욕은 참고 정진은 노력하고 선정은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반야는 그러한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다 이렇게 놓고 보는데 저언덕이다라고 한단 말이죠. 저언덕에 가려면 우리가 육바라밀 그래서 바라밀다 저언덕에 다 이른다. 자, 저언덕이 어딜까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저언덕이 어디야? 현실적으로 얘기해 보자고 부처님이 과연 육바라밀을 설명할 때에 뭔 뜻으로 했겠냐는 얘기예요. 결국은 뭐예요? 공안 세계, 극락의 세계, 피안, 행복의 세계 이것이 바로 바라밀단데, 전덕인데 과연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전덕은 어딜까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극락은 어딜까요? 여러분들 왜 절에 다녀? 왜 불교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바람 일단은 어딜까요? 행복한 가정 아니야? 편안한 나. 행복한 가정. 원만 성취. 이게 바람 일단 아니에요? 우리는 저언덕이다, 피안이다, 극락세계다, 열반의 세계다. 맨날 불교 용어 써가면서 떠들어대지만 결론은 버킹덤이에요. 뭐요? 행복한 가정. 그럼 극락이 어디예요? 행복한 가정이야. 육바라 미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행복한 가정 만드는 데 있어. 근데 맨날 보시지기엔 욕정진 선정반야 한다고 절하고 난 뭐라 단나다라 이것만 떠들고 있지. 그 요체가 뭔지를 모르잖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시를 누구한테 해야 돼? 예? 그럼요. 남편 부처, 아내 부처, 보시지기엔 욕정진 선정반야 여섯 개 맞네. 남편 부처, 자식 부처, 부모 형제 부처한테 뭐예요? 아낌없이 베푸는 거야. 보상 심리 바라지 않고 베풀었다 하는 생각 없이. 그럴 때 편해져요, 안 편해져요? 편해지지. 절에 가서 맨날 뭐 육바라밀 극락세계 그거 무호류혀. 중요한 건 뭐요? 내 가정 편하면 되지. 육바라밀도 뭐요? 저언덕이 어디요? 냉정히 보면 우리 가정이요. 어떤 가정? 편안한 가정. 이게 바람일다야. 아, 금강경 한다고 편안한 가정 이루어. 뭐 법화경 한다고 이루어. 그거 하나도 몰라도 돼야. 무조건 남편 부처, 자식 부처, 부모 형제 부처한테 뭐예요? 아낌없이 부시를 하고 사는겨. 내가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내가 얻은 게 뭔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낌없이. 그리고 천지 개벽이 돼도 내 할 도리 하면 되지. 남편은 남편의 도리, 아내는 아내의 도리, 자식은 자식의 도리. 이게 바로 뭐예요? 지계야. 계율을 지키는 거. 가정에서 추구하는 걸 지키는 거라. 이러면 싸울 일 있어요? 없어요? 신랑이 불안해가지고 아내한테 7시 넘으면 웬만하면 밖에 나가지 마세요. 그러면 예? 하고 안 나가면 좋은데 아이고 누가 갑자기 보자고 해서요. 뭐가 그렇게 근지러워서 그 시간에 나가려고 해. 그럼 싸워야 안 싸워요? 제때 들어오면 괜찮은데? 늦게 들어오면? 싸우지! 신랑도 마찬가지고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그냥 가족들하고 이렇게 지내면 좋은데 특별한 일도 없는데 괜히 몸이 근지러워가지고 뭐 친구가 만난다고 쓸데없이 술 먹고 새벽에 들어오고 이러면 시끄럽지? 자기 지켜야 할 도리 지키는 게 지계예요. 기왕에 만났으니 어떻게 해야 돼야 돼야? 무슨 일이 있어도 잘 살아야지요? 욕하지 말고? 인욕이요, 인욕. 뭔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왕에 만났으니? 잘 살아야지. 참고 살아야지.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설령 열받는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지요? 어딘가 부족해도 부족함 있어. 내 마음에 안 들면 싸울 게 아니라 저는 그런 거보다 이런 걸 더 좋아해요. 자꾸 인식을 시키고. 경우에 따라서 방편상 좀 삐지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삐지려는 게 아니라 방편상 삐진 척도 하고 무거운 물건 번쩍번쩍 들지 말고 힘이 있어도 못 드는 척하고 이렇게 살짝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신랑이 들어주지 번쩍번쩍 들면 안 들어준단 말이오. 더군다나 신랑이 드는 거 아이고 답답해 이리 나와봐요 하면 그때 절대로 안 들어주지. 인욕 참아야지. 나의 행복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뭐요? 정진을 해야 돼. 어떻게? 신랑이 최고예요. 세상 아무리 살아도 난 이 다음에 태어나도 당신 같은 남자는 내 못 만날 것 같아요. 아니면 반대로 야, 내가 아무리 천지를 다녀도 난 당신같이 멋있고 이쁜 사람 못 봤어. 정말 난 행운이야. 이게 정진이요. 꾸준히 뭐예요? 너에 대해서 격려와 희망과 기쁨 너에 대해서 감사함을 끊임없이 주는 게 정진 아니여. 혀를 다스리는 거니까 눈, 귀, 코,
혀를 다스리니까 몸, 뜻. 그러니까 입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한없이 칭찬하고 하는 거예요. 정진이야.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 나가길 좋아하겠어? 집에 들어오길 좋아하겠어? 그럼 안에는 집에 있는 게 좋겠어? 밖에 나가는 게 좋겠어? 이게 선정이에요. 선정. 누가 꼬드겨도 하나도 듣지 않아. 시비분별 집착에 흔들림 없이 그냥 묵묵히 자기의 도리를 하는 거. 평안한. 이랬을 때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죠? 이게 반야야. 이 육바라밀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 추상적으로 뭐 외우긴 잘해요. 보시지, 개인욕, 정진, 선정, 반야. 뒤집어 놓고 봐. 육바라밀이 해당이 안 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 내가 어디 취직을 해야 되겠다. 내가 어디 돈을 벌어야 되겠다. 회사에서 내가 뭐예요? 사랑을 받고 해야 되겠다. 이거 여기다 대입해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 나오잖아. 회사에서 사랑받으려면 회사 일에 적극적이어야지 돼. 회사에서 하는 대로 다 보시. 뭐라고 해도 지게, 참고, 인욕. 회사 하자는 대로 쫓아가서 하는 거고, 거기에 흔들림 없이 다른 회사 기웃거리지 않고 하는 게 선정이고, 이랬을 때 회사에서 인정받지. 그럼 성공하지. 공무원 시험 본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 절차가. 그러니까 바람일단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전덕이 어디에 있는 거요? 내나 행복한 가정이 전덕이에요. 뭐 별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도 이런 법문 못 듣는다. 이런 이치까지 아는 사람이 흔하진 않아. 이런 걸 우리가 배워서 문자로 글자로만 외우고 할 게 아니라 응용을 해보면 해당이 안 되는 곳이 없어요. 다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관자재보살이 바로 이런 육바라밀로 해가지고 전덕에 이르렀어요. 이르렀는데 자 행심반야바라밀다시야 행심반야바라밀다시 행은 뭐예요? 행? 행한다는 거예요. 행. 뭐를 행해요?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는 거야. 반야바라밀다. 어? 반야를 하는 거예요. 반야, 반야. 지혜를 뭐예요? 행을 하는 거예요. 실천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알고는 있어도 실천을 안 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돈 버는 방법 알고만 있으면 뭐해? 나와서 돈을 벌어야지. 사랑받는 법 알고만 있으면 뭐해? 실천을 해야지. 뭘 어떻게 하면 좋다는 거 알고만 있으면 뭐해? 몸이 아픈데 뭘 먹으면 몸에 낫는다라고 하면 알고 있으면 뭐해? 먹어야지. 행이야, 행. 육바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배웠어. 이제 알았어. 알고 있는 걸로 끝나면 잘 될 거예요. 아니면은 소용이 없어? 실천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심바냐? 심바냐? 심바냐는 뭐예요? 심바냐? 마음이 반야를 아는 기야. 마음이 반야를 아는 건데 반야가 뭐예요? 냉정히 보면 지혜란 말이에요. 근데 지혜는 무슨 지혜예요? 오온이 공한 지혜예요. 이게 반야야. 색수상행식의 오온이 공해.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형상, 물질, 명예, 권력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본래는 내가 없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가지고 나온 거 아니잖아. 본래는 없었어요. 또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영원히 여러분들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또 본래대로 공으로 돌아가. 그래서 공수래 공수고예요. 빈 마음으로 왔다가 빈 마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걸 아는 거예요. 마음이. 이게 심바냐야. 깊은 지혜. 이 지혜를 알아야 어떻게 돼요? 바람일다. 저 언덕에 오르게 돼요. 이 지혜를 모르면 저 언덕을 몰라요. 자, 뒤집어 놓고 봅시다. 아까 육바람일 했죠? 결론은 벗긴 겁니다. 내가 있다. 내가 없다. 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보시지게 육정님 반야바 하나하나 할 때마다 뭐예요? 조건부를 따져. 나는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이 집에 시집 와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뿐이 못해? 내가 새끼를 낳아서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하나 도와주지도 않고 이럴 수 있어? 그럼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전부 뭐예요? 서운함으로 남아. 근데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서운함으로 남을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속상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내가 없다라고 해서 할도리까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할도리는 다 하되 마음속에 바라는 마음, 보상심리 이런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는 무심이라고 그러잖아. 무심. 나는 없어. 근데 마음은 어떻게 돼요? 할도리를 다 해야 돼. 보상심리나 받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는 게 무심 아니에요. 이게 무의심이잖아. 그러면 자, 심바냐야. 온이 공한 마음의 이치로 저 언덕을 건너갈 때에 저 언덕에 바로 뭐예요? 행복이야, 행복. 평안한 가정이야. 그걸 우리 극락이라고 해. 그럼 내가 있으면 극락에 갈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없어야 행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극락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자재보살도 결국 뭐예요? 자기를 다 없앤 거예요. 그래서 나를 없애는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절이에요. 절. 절을 하면 복이 오는 게 아니라 나를 없애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절을 하면서도 나 몇 배 했어? 나 3천 배 했어? 그럼 날 없앤 거예요? 세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 그럼 그게 공덕이 돼요? 업이 돼요? 업이 돼요. 왜? 나 몇천 배 했어? 하면은 금세 그 생각하면 뭐가 올라가요? 풀먹여지잖아. 이 자체가 업이야. 상이 없어야 되는데, 열반을 하는데, 상이 있는데, 난 몇천 배 썼는데, 옆에서 안 알아주는 거야. 알아주길 바라서, 요러고 다니는데, 야, 그 절 아무짝에 소용없더라. 뭐가 사형? 금방 또 이런단 말이요? 바로, 공. 온이 공한 이치의 마음으로 실천을 했을 때, 반야바람일다. 바람일다. 간단 말이요. 전덕에 간단 말이요. 깊은 지혜로서 전덕을 건너가는 도리를 실천할 때, 깊은 지혜로서 문제가 해결된 상태, 육바라밀의 실천으로 탐진치를 벗고 열반을 이룰 때, 요게 바로 뭐예요? 시야, 시, 시. 때, 시. 언제냐? 온이 공한 이치를 알고 나를 텅텅 비워서 그 마음으로 전덕에 이룰 때에, 행복의 문에 들어갈 때에, 내 바람과 보상 심리가 하나도 없어서 여여할 때에 이거 얘기해요. 이렇게 되려면 뭘 해야 돼? 조견 온 개공도 일체고에 조견 봤어요. 밝혀봤어. 멀리서 내려다 봤어. 뭐를 내려다 봤어요? 빵가 스칸다. 오온. 색 수상 행식의 오음. 다섯 가지 인연 화합의 만남. 이게 우리 인간 뭐예요? 다섯 가지 구성 요소예요. 색은 뭐예요? 우리 육신. 수상 행식은 뭐예요? 정신이란 말.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오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게 떠돌아다녔지 집합체는 아니었어요.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우리가 집합체가 됐어.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고 육신을 갖게 되니까 육정이 열리는 날 바로 마음이 형성이 됐어. 그래서 느낌이 오기 시작해. 그래서 세상에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몸과 마음을 오온의 구성체로 만들어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어. 그래서 지수화풍 4대 색신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오온의 화합체라고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구성이. 근데 뭘 봤어? 그 구성이? 공화되는 걸 봤어. 그럼 오온이다라고 하는 것은 냉정히 보면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이에요. 색온은 뭐냐?
스스로 변화하고 다른 것을 창의하는 물체, 인간의 육신을 비롯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언젠가는 무너진다. 공에서 시작이 됐지만 결국 무너진다. 여러분들 젊어서부터 번 돈 지금까지 다 갖고 있어요. 들어왔다 나갔다 그랴? 들어온 돈 지금까지 안 갖고 있잖아. 액수는 갖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들어온 게 나가고 나가면 또 들어오고 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혼할 때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해서 만났는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어? 어떤 땐 싸우기도 하고 어떤 땐 풀어지느라고 또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다 또 싸우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맨날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그게 바로 뭐예요? 수원이야 수원. 괴롭다 즐겁다 기쁘다 슬프다 좋다 나쁘다 달다 쓰다 이 감각을 느끼는 감수작용 수원. 그러한 것들을 또 마음속으로 받아들여 가지고서는 상상해 보는 게요. 그게 바로 뭐예요? 상원이에요. 상원. 상상작용.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또 싫은 것은 뭐예요? 배척하는 마음. 좋은 거 나쁜 거 구별하는 마음. 시비 분별하는 마음. 이게 다 상상 속에 있어. 신랑이 좀 늦게 들어오면 요 사람이 지금 뭘 하느라고 늦을까? 이거 상원이야. 상원. 늦었네 생각하는 건 수원이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 양반 밥 먹고 올 거니까 밥 다 치워놔야 되겠다. 행운이야. 그랬다가 아니 만약에 밥 안 먹고 오면 어떡이야? 도로 차려. 이게 다 행운이야. 상상 속에서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이랬다 하는 게요. 인연으로 생겨나서 시간적으로 변하는 마음의 작용. 분별한 감정을 생각으로 굴려서 마음의 행위를 이어나가는 의지의 행동작용. 무의식적이고 잠재적인 충동적인 행동. 그 다음에 이것을 분별해가지고 마음에서 인식시키는 시계작용이에요. 시계작용. 시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비설신이 육근이 있으니까 시기 몇 개가 형성이 돼요? 육식이 형성이 된단 말이야. 눈, 귀, 코, 혀, 몸, 뜻의 여섯 가지 세상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형태도 뭐예요? 여섯 가지의 마음이 구성이 돼.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육식의 작용이라. 그 여섯 가지가 총괄적으로 자기네들 분별 없이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놈이 있고 안 들어가는 놈이 있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칠식 만란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어. 좋은 소리 한 것도 기억 속에 있고 나쁜 소리 한 것도 기억 속에 있어. 그럼 기억 속에 남아있는 식을 우리는 무슨 식이라고 그래요? 마음 속에 마음의 창고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함장식이라고 그래요. 이제 팔식이야. 아르마리라 그러고 아레야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색은 인간의 육신을 나타내고 수상의식은 인간의 정신적인 면에 해당돼. 우리가 고통을 겪는단 말이에요. 인생 팔고를 겪어요. 기쁨을 느끼는 것도 오온의 작용이고 슬픔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는 것도 오온의 작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게 어떻게 와요? 구분을 해보면 우리가 생로병사 고통이 있잖아. 우리 인생의 팔고 가운데 생로병사 고통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이잖아요. 그러면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오타각세의 사바세계로 살아가려면 눈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는 법부터 배워야 돼.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면 울기부터 하잖아. 안 울면 뭐예요? 의사 선생님이 발목 잡고 거꾸로 매달아놓고 궁뎅이 두드려서 울려. 왜? 울어야 살아가니까. 그럼 이 사바세계를 살아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그렇다고 누구 집에 애기 낳았다고 신나는데 아이고 이제 생고가 시작이구나. 거기 가서 괜히 그런 얘기하지 말고 태어나는 게 기쁨이 아니라 알고 보면 뭐예요? 고통이야. 고통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태어나야 돼? 안 태어나야 돼요? 안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세상 고통 안 받아요. 그럼 어차피 아까 여러분들 뭐 기왕에 만났으니 잘 살아보자라고 했는데 기왕이 태어났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살아야지.
고통 속에 살면서 고통을 느끼지 않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지혜란 말이에요.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또 우리는 어떻게 해가요? 지금 늙고 병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늙고 병드는 게 고통이에요? 행복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도사가 돼서 행복이라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고통이라 그런단 말이요. 늙고 병드는 고통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늙고 병들기 전에 젊어서 일찍 뭐예요? 가면 돼. 아주 간단해. 그러니까 늙고 병드는 게 고통이에요? 행복이에요? 살아있는 행복이야. 근데 늙고 병드는 사람 행복으로 알아? 아이고 빨리 가야지 이러고 살아? 빨리 가야지 하는 사람한테 빨리 가라 그러면 되게 서운해한다 그러대? 그런 소리를 하지 말든가. 젊은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래. 에이, 빨리 가야지.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이런 소리. 그걸 빙자해가지고 뭘 얻으려고 자꾸 자녀들한테 그러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 얼마나 치사야. 나 불쌍한 사람이니까 도와줘. 이 얘기거든.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뭐 이런 이야기. 에휴, 빨리 가야지. 하지 마. 그것도 거짓말이고 장사하는 사람이 손해보고 준다는 것도 거짓말이라며. 그럼 뭐예요? 어떤 사람은 또 죽는 걸 힘들어하는데 죽는 건 뭐예요? 새로운 생이야. 우리가 인간으로 안 태어나고 짐승으로 안 태어나도 어떻게 돼요? 오원이 사대색신으로 흐트러져서 떠돌아다녀. 얼마나 자유로워져. 그러니까 세상에 나쁜 게 없어. 그래서 육신으로 우리가 받는 고통은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는 거고 정신으로 받는 고통은 뭐예요? 구부듣고 구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고 내 좋은 것과 헤어져야 되는 애별리고 내 싫은 것과 만나야 되고 겪어야 되는 원증회고 오음, 오은, 색상행식이 계속 번성을 해.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고통이 있어. 그건 마음의 고통이야. 생로병사고는 어떻게 돼? 육신만 다스리면 되지만 마음의 고통은 뭘 다스리면 돼? 마음만 다스리면 되지. 육신도 마음으로 다스리면 돼. 구하는 대로 안 얻어지는 데 대한 고통은 어떻게 하면 해결이 돼요? 구하지 않으면 되지. 구하지 않으면. 아, 배고파서 속상해 죽겠어 하면 열받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밥을 먹든가, 밥 먹을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생각을 잊어먹든가. 굶어보는 것도 별거 아니야. 처음 한 끼니, 두 끼니는 참 힘들어도 두 끼니 넘어가서 세 끼니 때쯤 가면 배고픔이 없어지고 네 끼니 가면 배고픔이 싹 다 없어지고 배도 안 고파. 한 이틀, 3일 굶어봐. 물만 먹어도 그득하고 배부르고 다니는데 걱정이 하나도 없어. 눈만 반짝반짝 빛나고 식이 맑아지고 해봐. 밥만 잔뜩 먹어놓으면 무거운 몸뚱이 그거 옮기려면 얼마나 대근한데. 엄청 대근이야. 여리저리 끌고 다니려면. 더군다나 요즘 같은 여름 날씨에는 잔뜩 먹어봐. 바퀴 달고도 힘든데 그걸 바퀴도 안 달고 걸어 다니려면 얼마나 대근이야. 생각을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하지 않으면 돼. 원증회와 이별리고는 좋아하는 것과 헤어지는 고통, 싫은 것과 만나는 고통은 어떻게 하면 돼요? 좋고 싫음을 없애면 돼.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을 없애면 어떻게 돼요? 좋아서 고통받고 싫어서 고통받는 거 없지.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서 고통스럽고 싫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만나서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만나고 안 만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탐진치를 없애야 되겠다. 깨달음을 얻겠다. 난리치지 말고. 깨달음이고 탐진치고 뭐예요 다? 없애버리면? 만고에 편하지. 뭐 깨달음이 있고 탐진치가 있어. 탐진치도 공 속에는 있어요 없어요? 깨달음 있어요 없어요?
부처 있어요 없어요? 중생 있어요 없어요? 다 공이요. 그래서 선사들은 뭐예요? 배고픔은 밥 먹고, 졸리움은 자고. 그거 누가 못하냐 그러지. 근데 밥 먹을 때 밥 먹고 졸릴 때 잠자는 사람 있어? 그것만 하면 도이냐? 밥 먹을 때 오만 가지 생각하고, 아이고야, 이거는 왜 지난번 같지 않고 왜 오늘은 또 짜냐? 또 오늘은 싱겁네. 아이고 어느 집에 가니까 야 이거 맛있게 하더라. 오만 가지 생각 다 하지. 아 열대야인가 뭔가 왜 이렇게 덥냐. 오만 가지 생각을 다. 그 오만 가지 생각을 하는 게 전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탐심에서 나오는 게 탐심, 탐욕스러운 마음, 더 좋아지려고 하는, 더 좋아지고 더 편해지고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이상 우리 고통이 항상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걸 없애는 거야. 밥 먹을 때 밥 먹고 졸리면 자는 게. 오음성고는 뭐예요? 색상행식이 공하다는 잊지만 알면 돼. 그럼 고통이 싹 다 없어져. 그래서 세고는 간단해요. 어떤 물건을 보았다,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세고냐. 그럼 여러분들 신랑이나 아내 언제까지 볼 것 같아? 지금 분명히 있어. 근데 영원한 존재는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요? 있을 때는 있음으로 감사하고 없을 때는 어떻게 돼? 그 그리워하면서 눈물 짜지 말고 자기 툭망 줬던 거 생각해서 없음으로 편안함 느끼면 열반이요. 있으면 있어서 좋고 없으면 뭐요? 없어서 좋고. 이게 바로 세고냐. 다 공이야. 좋다 나쁘다는 분별작용이 수야. 사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게 상호냐. 사는 행위 포기하는 행위 행호냐. 그 물건에 대한 관찰 사용법. 여러분들 백화점 가는데 야 좋네 하고 물건을 봤어. 그럼 그 물건이 세고냐. 아 되게 좋다 만져보니까. 이게 뭐요? 수온이야. 감각이 느꼈어. 살까 말까 상상이 상온이야. 사다 갔다나 바가지 아니 신랑한테 욕먹으면 어떡하지? 아 그래도 뭐 내가 어떻게 해야지 딱 사왔어. 행동작용이야. 응? 사다가 딱 냉장 이제 안 보이는 데다 신랑 안 보이는 코너에 몰라 어떤 신랑은 농도 이렇게 열어보는 사람도 있대는데 그런 사람들은 또 딴 데 놔야 되겠지? 근데 평생 가도 농 한 번도 안 열어보는 남자들 많아. 아마 나도 그럴 거예요. 농만 안 열어보는 게 아니라 난 뭐 차 평생 뭐 한번 열어보지 않을게요. 무관심해서도 그러고 또 바꿔놓고 보면 뭐예요? 내 권한 바뀌기 때문에 월권이라 집에서 뭐 하는 일 뭐하러 간섭해. 해달라는 것만 해주면 되지. 그러면 그 농 속에 평생 너나도 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갖다 놓으니까 좋지요. 그게 시곤이야. 농문 열 때마다 하 그거 보면서 닫아라도 밖에 나가 속상하다가도 아 근데 이걸 언제 입고 나가지? 이게 시곤이야 시곤. 근데 알고 보면 잘 보면 왜 색상의식이다? 공이야. 그래서 오온이다 뭐예요? 개공. 텅텅 비었어. 텅텅 비었어. 근데 여러분들은 있는 걸로 알아? 빈 걸로 알아요? 예? 있는 걸로 알잖아. 그게 바로 문제예요. 눈에 보여서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눈으로 살펴보면 보여요? 비어 있는 거야. 뭐 오늘 몇 마디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오온까지 간 오온. 개공은 설명이 또 길어요. 이게 복잡해. 그래서 오늘 오온까지만 가고 해호 미흥 단고 인연이니라 무호 지혜로 숨어있는 바른 뜻을 보호해서 괴로움의 인연을 끊어야 하리라. 바로 지혜, 온이 공한 지혜로 숨어있는 바른 뜻 이런 것들을 보호를 해서 괴로움의 인연을 끊어야 하리라. 여러분들
원이 공안 이치하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걱정, 근심, 번뇌도 알고 보니까 전부 뭐예요? 다 비어 있는 거야.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 너무 좋은 것에 빠지지도 말고 나쁜 것에 빠지지도 말고 여여한 삶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불교와 개론 6권에서 12권 제86회차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